행복해. 기분이 좋아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울림. 특별한 시간들이 모여 만든 아름다운 하모니. 사랑 가득한 특별한 연주 함께 들어보실래요? 이른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크해 보이는 이분. 발달장애인 연주자 도유 씨입니다. 지금요. 은성에 가고 있어요. 거기 어디요? 네? 뭐 하는 데예요? 거기서요. 뭐 악기요. 도유 씨는 전문 연주자인데요. 이렇게 매일 연습실에 출근합니다. 도유 씨 맨날 이렇게 버스 타고 가요? 네. 아침마다 버스 타고 가요. 이곳이 도유 씨가 연주 연습을 하는 곳인데요. 벌써 여러 명이 나와 준비가 한창이네요. 도유 씨는 이곳에서 여러 해째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아주 능숙해 보이죠? 활동했을 때 어땠어요? 활동했을 때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어요? 연주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연주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주 최초로 발달장애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하음 오케스트라. 도유 씨는 이곳에서 바이올린을 시작하고 기량을 쌓아 최근까지 대학병원에서 전문 연주 직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취미를 넘어 전문 연주자로 거듭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악기 연주가 쉬웠던 건 아닙니다. 따라리 라라라리 여기부터 해볼까? 따란 따라리 시 음정 계속 나자. 더 벌려. 시작. 그렇지. 굿. 잘했어. 언제부터 이렇게 지도하셨어요? 이제 도유랑 만난 거는 이제 4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 악보를 볼 때는 같이 제가 시범을 많이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보고 따라하거든요. 그대로 카피를 해서 따라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복사하듯 따라하고 그 다음엔 무한 반복. 가르치는 이도 배우는 이도 녹록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그 연주를 보게 됐어요. 그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도 아주 유명한 그 발달장애인 그 오케스트라거든요. 그 팀이 연주하는 걸 보면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연주를 이제 하게 되면 그 비장애인하고는 다르게 정말 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TV에 보면 그 천재, 장애인인데 그 천재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 딱 음한 그 노래를 곡을 듣고 피아노를 막 이렇게 친다든가 이런 그 장면들을 보고서 그 보통 그 대부분 사람들은 아, 얘들이 되게 음악적으로 뛰어난 장애인들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곡 하나를 연주하기 위해서 정말 1년, 2년 이렇게 연습하는 곡도 사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하는 건 발달 장애인들의 성장과 소통에 음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작은 사회거든요. 오케스트라에는 지휘자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휘자 선생님이 그 사인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중간에 멈춰서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또 옆 친구랑 같이 연주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오케스트라만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연주를 나가면 밖에서 연주를 하고 우리 관객들하고도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공감을 하셨지만 저 역시도 정말 이거보다 좋은 치료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좋아진 친구들이 이게 조금 이게 성향들이 조금 완화된 이런 자폐 성향들이 완화된 그런 그 단원들이 많죠. 일주일에 한 번 정기 연습이 있는 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러 단원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수준의 연주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이제 정기 연주를 일단 준비하는 게 가장 큰 한 해의 목표고요. 파트마다 이제 따로따로 준비된 그런 곡들을 하나로 이제 다 합치는 과정을 하는 게 지금 저녁 시간의 합주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단 이후 하음 오케스트라는 크고 작은 여러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음 공들여 익힌 마음의 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이제 하음 오케스트라는 뭐 바이올린 그리고 첼로, 그다음에 이제 관악기로는 뭐 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 네, 이렇게 한 다섯 파트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뭐 가끔 뭐 객원 선생님을 좀 예, 초청을 해서 이제 연주를 좀 더 좋아주시는 부분을 뭐 만들기도 하고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개인마다 다 차이는 있고, 그렇지만 이제 뭐 악보를 전혀 못 보던 단계에서 이제는 악보를 보고 이제 느리지만 그렇게 연주를 해나간다는 상황에서는 뭐 이 연주 실력을 보면은 이제 이미 한 중간 단계 이상을 다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처음 악기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옆에서 간절히 응원하며 함께 해주고 있는 부모님들. 음악이 주는 변화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초등학교 때 뭔가 악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 우진 씨가 오케스트라 활동하면서 변화가 있었나요? 제일 큰 변화는 자존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남 앞에서 연주를, 박수를 받으면서 연주를 하는 기회를 갖게 돼서 좀 그 자신감?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악기를 처음으로 배우게 됐고, 또 혼자 하는 음악이 아니고 함께 하는 음악, 합주를 함으로써 다른 친구들의 연주도 귀엽게 들을 수 있고 다양하게 음악을 접하고 어쨌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서 많이 민욱이도 좋아하고 저도 참 옆에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한 해 동안 쌓아온 연주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 초보부터 전문 실력까지 다양하게 선보이는데요. 부모님들 보기만 해도 흐뭇하신 것 같네요. 제가 없어도 혼자 연습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하면서 아 정말 이런 연주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연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게 정말 음악도 음악이 치유의 그 성과가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표들이 모여 음악이 되듯 모습과 생각은 달라도 하나가 되어 세상을 나누는 아름다운 하모니. 음악으로 소통하는 하음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울림이 언제나 계속되길 응원합니다.